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대전의 한 유치원생들이 안전교육을 배우고 배움을 토대로 길거리로 나서 교통법규를 지키자고 외쳤습니다. 취재의 김종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의 한 어린이집. 경찰 아저씨가 일일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손짓과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를 따라 교통 안전 행동 수칙들을 외쳐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선다. 선다. 다시 한번. 선다. 선다. 본다. 본다. 다시 한번. 본다. 본다. 80여 명의 꼬마 경찰관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 제복을 말끔히 갖춰 입고 고사리 손엔 홍보 깃발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도로의 운전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신호 위반과 과속 운전, 무단 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돼요. 과속 운전 하지 마세요. 질서 질서에 앞장서 주세요. 질서 질서에 앞장서 주세요. 아이들 곁엔 포도리와 포순이도 함께했고 사이카도 동원돼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꼬마 경찰관들의 힘찬 구호에 차량 운전자들과 지나가던 행인들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교통법규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교통사고, 애들 사고가 많은데 접하는데 서로가 우리 부모로서 아이들의 교통질서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훗날에 우리 아이들이 차에 나와서라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교통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운 아이들. 엄마 아빠에게도 이번에 배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아빠 꼭 교통질서를 지켜주세요. 어른들이 교통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교통안전 법규를 배우고 몸소 익힌 습관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더 색다른 방법,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더 확대해서 여러 유치원이나 어린이 교육기관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그런 참여형 캠페인을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통안전법규.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교통문화 인식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